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듣고 계시죠? 자, 오늘이 벌써 18일째입니다. 오늘까지 하시면 180개 정리하시는 거고요. 발음뿐만 아니라 관련된 표현들도 한번 잡아가실 분들은 잡아가시고요. 부담되시면 발음과 뜻 위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Number one, F-O-O-L. 위치와 아랫입술 안쪽. 다시 강조 안 해도 되겠죠? Full 아니고 Full. L이 끝에 오니까 예, Full 이게 아니고 Full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Full, Full, Full. 됐죠? 바보 혹은 속이다는 뜻입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Hey, don't try to fool me.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라고 할 때 fool 사람 나오면은 누구를 바보로 만드는 거니까 속이다는 뜻이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F-U-L-L이 쓰이잖아요. 그거는 짧아요. 그거는 full. full. 그래서 많이 먹어서 배불러 이럴 때는 I'm full. I'm full.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거기다가 fool 이렇게 쓰시면 나는 바보예. 바보야 이런 뜻으로 쓰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는 물론 어가 필요하겠죠. I'm a fool 그렇죠. 그래서 I'm a fool to want you 라고 하는 Sarah Vaughan이라고 하는 재즈 가수의 노래도 있죠. 아 빌리 할러데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네요. I'm a fool to want you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 물론 여러 가수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자, 됐습니다. Number two. Pool. 이것도 풀이 아니고요. Pool. 그래서 수영장, 그 다음에 당구 있죠, 여러분? 당구. 왜? 수영장 생긴 게 당구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Pool. Your turn.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swimming pool, 무슨 pool 할 때 그 풀입니다. 그런데 pool처럼 발음되고 얘가 짧잖아요. 그러면 P-U-L-L. 아까 위에 것도 fall. 이것도 P-U-L-L은 pull. 그거는 당기다는 뜻이죠. pull, 그 다음에 이거는 pull.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예, P-O-O-L이 아까 당구대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구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Hey, let's play pool. Let's play pool 할 때 수영장을 왜 놀아? 수영장이 아니고요. 바로 당구 한 게임 하자라고 할 때 play poo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당구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개 뚫렸는지 잘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됐습니다. 여섯 개인가요? 오케이. 자, number three. 요거는 딱 단어 이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보세요. T-O-O-L. Tool.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끝나는 건 tool. Tool. To하고 wall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ool. 그래서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도구. 우리가 툴툴 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뭐 한다? 생각하세요. 됐죠? Your turn. Number four. 자, W-O-O-L. 우리가 보통 울, 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세요? 보세요. 입술을 내민 상태에서 W 발음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Wall. Wall.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모를 이야기하죠. 양이나 이런 거의 털, 양모. 그래서 털실 같은 거, 털로 된 실이다 해서 털실, 그것도 전부 다 울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직, 모직물을 갖다가 wool, wool.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면직물 있죠? 부드러운 거, 우리가 보통 안에 입는 것들 그걸로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거는 cotton. C-O-T-T-O-N 그래서 걔는 코튼이라고 안 들리고요. Cotton, cotton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 면직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five. 얘는 빈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뭐 이런 단어들은 다 빈도가 있고요. Tool은 조금 초급 정도는 아니고 초급에서 중급 사이고요. 그러니까 tool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게 가까운 게 바로 stool이에요. stool, S-T-O-O-L. 같은 단어들이라서 O-O-L로 끝나서 잡아드리고 동시에 난이도 알려드리고 있죠. 자 따라해보세요. stool. 이 발음이 stool 절대 아니에요. S 다음에 T 발음이니까 S, 갈듯이 S, stool,
stool. 자, 그래서 등받이 없는 돌아가는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 바 같은 데 가면은, 혹은 집에도 요즘에는 그 집에 바가 있으면은 그 바에다가 밑에 등받이 없는 걸 놓고 이렇게 돌아서 앉을 수 있죠. 보세요. stool.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annual check-up을 하잖아요. medical check-up.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 대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 대변 있죠. 대변을 영어로 stool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이게 그 등받이 없는 의자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변 생긴 모양과 비슷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a stool test. 그러면 그게 체변 검사, 체변하는 검사 있죠. 대변 검사를 a stool test라고 합니다. 얘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자, 전반부 복습 다섯 개 가겠습니다. 아, stool 연습하셨나요? stool. 됐습니다.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바보. Full. 자, 짧게. Full 하면은 얘는 배부른, 가득 찬. Number two. Pool. 그래서 당구 혹은 스위밍 pool 할 때 pool. 됐죠? 자, 그 다음에 짧게 발음하면 pull. 당기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three. 뭐였습니까? 도구. Tool. 자, 그래서 중정도, 초중급 사이에 있는 단어. 도구 됐고요. Number four. 아, 뭐예요? wool. 됐죠? 예, 그래서 wool. 예, 바로, 예, 모직물을 이야기하고 하고요. 면직물은 cotton. 됐습니다. cotton. Number five. 됐죠? 네, 여러분. stool. 돌아가는 거, 등받이 없는 의자. stool. 아니면 체변 검사, 대변 검사할 때 a stool test. 그렇게 한 편, 고개에만 많이 딱 쓰이니까 그 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요거는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완전 기본 단어는 아니지만 완전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왜냐면 침을 흘리다는 단어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D-R-O-O-L.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이요. D 다음에 R-O면 절대 drool 아니에요. drool. 보세요. drool. 그래서 이게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drool. 아시겠죠? 그래서 침을 흘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drool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고 이렇게 침을 뱉는 거, 이거 길가에서 침 뱉는 거 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시던지. 예를 들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주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거는 drool이라고 하고요. 강아지나 개들이 이렇게 흐르는 거. 그 다음에 하고 뱉는 건 spit이라고 합니다. spit 짧게. spit. spit, 뱉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액 있죠? 타액, 침. 어려운 단어로 saliva, S-A-L-I-V-A, saliva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모르셔도 되고 아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10개를 하지만 들여다 보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number 6 해결됐습니다. Number 7, 기본 단어 중에 기본 단어. 발음이 스쿨 절대 아니에요. 스쿨처럼 들려요. School. 아시겠죠? 그러니까 S 다음에 크 발음이니까 끝처럼 나겠죠? School. 그러니까 이게 school 못 알아들어요. School. 아시겠죠? 여러분 해보세요. 맞습니다. School. 됐죠? 자, 학교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8. W-H-I-R-L이에요. 이게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Whirlpool. 보세요. Whirl. 근데 그냥 간단하게 R, L까지 안 살리셔도 돼요. 이게 원어민들도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whirlpool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whirlpool 됐죠? whirlpool 됐습니다. 그게 저 보세요. whirlpool 소용돌이에요. 물이 확 헤우리치면서. 그래서 소용돌이처럼 빨래를 해줍니다. 그래서 월풀 세탁기라고 그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소용돌이에요. 이거 중급 단어입니다. 보세요. whirlpool 됐죠? 여러분 하셨죠? 자, 또 하시는 것도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단어는 쉬우니까 금방 갑니다. 자, number 9. Home school. 이거 홈스쿨이 아니에요.
홈도요, 홈이 아니고 호음이에요. 홈, 홈. 집이라는 단어는 홈이 아니고 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스쿨, 홈스쿨. 그래서 집에서 학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홈스쿨이라고 하죠. 동사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맞습니다. 홈스쿨이고요. ing를 붙이면 홈스쿨링. 홈스쿨링. 그러면 그게 홈스쿨이라고 하는 집에서 시키는 교육이란 뜻으로 홈스쿨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Number 10.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A-F-T-E-R, after, 후란 뜻이죠. 발음이 after 절대 아니에요. F에서 위치아 아랫 입술 안쪽. 이제는 바깥에부터 F 이렇게 훑어오시는 분 안 계시죠? 자, 네, 지금까지 튀기네요. 자, after. R 발음 살리세요. After school. After school. 방과 후에 혹은 방과 후의 다 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After school. After school. 그래서 여성 그룹이었나? 예전에 after school이라고 했었잖아요. After school. 아시겠죠? 그래서 after school. 아니면 뭐 after school clubs. 그러면은 방과 후에 활동하는 동아리들.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일부러 써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도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반부 복습도 합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Drool. Drool. 됐죠? 자, 그 다음엔 뱉는 걸 뭐라고 했어요? Spit. S-P-I-T. Spit. 됐고요. Number seven. School. 랄랄랄랄라. 학교 가자. School. 자, 그 다음에 number eight. 빈도 좀 중급 정도 해당되는 단어예요. Whirlpool. Whirlpool. 됐죠? Whirlpool. 예, pool만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용돌이. Number nine. Homeschool. 그렇죠? 집에서 교육하는 거. Number 10. 이걸 표현할 after school.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방과 후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핵심 내용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자꾸만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실제 영화에서 들리고 회화에서 들리고 또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되지 않은 소리는 똑같이 내기도 힘들고 그게 굉장히 굴리는, 발음을 굴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발음 규칙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유도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잡아주시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고 힘차고 그다음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드리는, 나눠주에 많이 나눠주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 틀려도 그냥 한국말 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주에 많이 링크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Thanks a lot. Bye.